왔어? 어제 수고했어. 아, 뭐 괜찮아. 어제 뭔일 있었어? 아무래도 지금 응시실 가려고. 왜 가냐? 아, 진짜 하도 너무 어머니 있었다 안 보면은 힘들었겠네. 그치? 하나도 조용한 일이 없는 게 몫이니까 말이지. 그렇잖아. 하는 게 이런 일 저런 일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는 곳이잖아. 우리도 잘 모르잖아.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도 가끔 놀라기도 하고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잖아. 어떤 데 보면은 황당하기도 하고. 맞아. 안 그래도 요새 이상한 얘기도 막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몰라? 무슨 얘기는 모르겠지. 다들 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쉬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잠깐이라도 평화로우면 좋을 텐데 말이지.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응급실에서. 맞잖아. 다들 왜 저거 모르겠지? 뭔 일이네. 무슨 일이야? 환자 등호 때문에 그쪽에 갔는데 자기 치료 문제 좋다고 지금 저기 얘기하는 거야. 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여기 응급환자 문제지. 아무리 치료받아 왔다 하더라도 여기 응급환자 문제잖아. 다들 다 좋아하잖아. 그치? 하루에도 뭐저 환자들이 한두 번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상태는 어떤데? 얼굴 쪽이야? 이마 붙였다고? 어느 정도? 3cm? 그치? 3cm 이상 찢어진 거면 좀 심한 건데 한번 보자. 오마이갓. 최소한 4, 5cm 정도 찢어진 것 같은데 저 팁을 좀 빨리. 아, 는 보안 경찰 불러. 저 환자분 제 말씀 들으세요? 지금 그거 상처 꿰매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네? 난 너무 큰소리 얘기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나가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화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나가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뿐인데, 뭐 그렇게 화를 내시고 오세요. 화안 내셔도 되니까. 얌전히 그럼 치료 받으시죠. 병원에서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가 뭐 공공장소인데, 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대도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상처 짚다가 잠시 자. 자리 비울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응급 환자 맞는데. 이거 보면 응급실이라고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응급 상황이 어때요? 이제 어떻게 발생할지도 몰라요,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요. 분명 말씀드렸죠, 저희는. 예? 네? 응급실이라고. 언제 무슨 상황이 날지 모르는 이곳이라고요. 환자분께서 그렇게 문의하게 보시면 어쩔 수 없지만 병원에서 나가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도. 무슨 일을 했어? 오자. 이거 되냐고. 버튼 빨리 연락해. 어, 보호자는 빨리 연락해. 환자분께서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없지만 경찰 부르겠습니다. 네?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기 혼자 쓰는 공간 아니니까. 아셨죠?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저 환자분한테 무슨 얘기 했길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좀 이해 안 되네요. 저 환자분께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난동구리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 보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제가 뭐 퇴임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무슨 상황 발생할지 모르는 곳인데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그쪽에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지금 대응하시고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 없지만 경찰 불러서 내쫓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 뭐 환자분 말고 다른 환자도 있는데 환자분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야 보안경 빨리 잡으라 그래. 환자분 그지 마저 집어야죠. 그 상태 놔두시면 생각하는데 안 좋다고요. 안 보네. 선생님은 바로 경찰 연락해서 신원 확인하고 보호자 연락해가지고 그 하든지 해야 되겠어. 근데 뭐한 번만 더 기다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나가달라는 소리밖에 못합니다. 저희도 아셨죠? 그렇게 나오셔도 저희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아셨죠? 네? 저 틀린 거한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얘기한 것뿐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 버틸 수 없군요, 저도. 뭐 기분 나쁘셨다면은, 죄송.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쪽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긴 병원 응급실이지. 환자분께서 막 여기 소리 지르고 하는 공간 아니라고요. 다른 환자분도 있고 다른 보호자분도 계세요. 조용히 하시고 치료 받으시는 게 어떠세요?
그니까 있으시면 보세요. 됐어. 오잔데요. 됐으면은 얘기하고 바로 모시고. 환자분 보좌분은 연락됐다네요. 보좌분 오실 거니까 나머지 치료 다 받고 그때 말씀하시죠. 아셨죠? 제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는 응급실이라고 분명 말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요.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너무 어떤 일이 날지. 응급실이라는 게뭐 얘도 일어나고 저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인데 다들 뭐 정신 있겠어요? 없는데 가끔 한순간에 폭풍으로 지나가는 느낌도 느껴져요. 분께서 여기 오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응급실이라는 건요 위급한 사람들 먼저 와서 그렇습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응급환자가 없으면은 먼저 오셨으면 당연히 해드리지만 먼저 오셨더라도 응급환자가 생기면 저희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조용히 하고 치료 받으시고 난 다음 얘기하시오. 아셨죠?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들 수고해. 나중에 그럼 다시 뵙죠. 전이만 치료 잘 받으시고요. 나도 수고해. 혹시 없는 생일 봐. 자, 일로 가고. 그치? 알지? 그럼, 간다. 수고. 야, 무슨, 응급실 해도 영화 되게 웃는 일이야. 아, 나. 이곳이 예측할 수 없는 곳이니까 나도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답답하고 가끔은 진짜 폭풍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치. 환자도 있잖아, 맞지? 가끔 저기 응급실에서 진상 부리고 하는 인간들 몇명 있잖아. 아, 진짜 그럴 때마다 무슨 뭐도 할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 뭐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영세불로 얘기하는 게 다다 보니까 혹시도 근데 보호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근법이 없다 보니까 힘든 거지. 저나 와도 뭐저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없잖아. 그치? 그렇다고 막 내쫓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냥 병원에서 나가라는 얘기밖에 못하니까 병원에서 나가는 거 하면 또 분명히 화내고 요즘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다들 다 수고 많아 진짜 정신없어서 그렇지. 원래 응급실이라는 곳이 하루에도 예측 못하는
곳이잖아.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는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많이 당황스럽고 그렇긴 해. 가봐. 수고. 수고. 나중에 봐.